안녕하세요. 캠핑카로 캠핑하는 남자 구씨입니다. 명절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은 설날이고요. 오랜만에 처갓집으로 왔어요. 오늘도 여기 마당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여기 마당에서는 저녁에 고기만 좀 꺼먹을 거예요. 이 원터치 텐트라서 엄청 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또 새로 구매한 게 있어요. 이 녀석입니다. 이게 뭐냐면 빅토리 캠프의 모노 솔로라는 거예요. 요걸 모모고 그리고 연통 꼽아져 있고 이런 난로는 이제 그 펠릿 난로라고 합니다. 펠릿의 상향식 난로. 엄청 쉬운 이제 초보자도 쓸 수 있는 난로고 오늘 이제 한번 간단하게 테스트만 한번 해봤어요. 불티가 어느 정도 날리는지 한번 보려고 해봤고 이 녀석이 그 약간 뭐랄까 불티가 좀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걱정이긴 한데 일단 불티캡을 좀 씌웠습니다. 오늘은 불멍용으로 저 펠릿 난로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펠릿 난로 중에서 펠릿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향식 같은 경우는 뭐 잠잘 때 못 쓰지만 간단하게 이제 쉘터 안에서 불멍용으로 쓰기는 좋아요. 그리고 조립도 간단하고 그냥 본체 놓고 연통만 세우면 끝납니다. 이 펠릿 박스도 일체형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뒤가 이쪽으로 이렇게 펠릿이 들어가고 이렇게 아래로 쏟아지면서 불꽃이 나오는 거고 이 구멍으로 토치로 불을 붙입니다. 이 구멍이 잘 안 맞아요. 이 스크류 같은 구멍이 좀 깊게 들어가는 거를 하나 사야 될까 봐요. 이제 이렇게 불이 붙었죠. 이게 불이 이제 펠릿이 밑에 있는 펠릿이 타면서 위로 이렇게 계속 이제 불꽃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제 펠릿이 불티가 많이 날려가지고 한번 불티를 걸러주는 지연제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이렇게 불을 붙여놓고요. 저 나머지 이제 세팅 좀 더 할게요. 날씨가 오늘 조금 흐리죠? 해가 지금 지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도 난로는 기가선을 세팅을 했는데 이렇게 우레탄창 안쪽으로 보면 대충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런 형태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은 이제 이런 세팅이에요. 이런 세팅. 자 여기 보시면 오늘은 이렇게 IGT하고 저기에 이제 상향식 펠릿 난로죠. 모노 솔로 설치했고 좌우로 의자 테이블 가운데다가 기가선 또 놨습니다. 지금 저거 펠릿 난로 하나만으로도 지금 안은 훈훈해요. 쉘터는 굉장히 훈훈하고 역시 다 TPU 창이라서 엄청난 개방감입니다. 연통이 잘못 쌌어요. 연통을 좀 잘못 쌓아가지고 지금 한 두 개는 더 끼워도 될 것 같긴 한데 불티캡을 씌워가지고 약간 끝에서 화력 저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름 같은 게 좀 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연통을 한 개 정도? 한 개에서 한 두 개 정도만 딱 더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지금 형태입니다. 쉘터에 빵꾸가 안 나게 마지막에 이제 불티캡을 씌워놓은 상태라서 저거보다 연통 한 개 정도만 더 올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연통 한 개 정도는 또 갖고 다닐만 하니까요. 또 오늘 또 설 맞이하여 오늘 저녁에 저희는 이 엄청난 또 한우를 먹습니다. 오 해삼. 그렇지 해삼. 자연산 해삼. 자연산 해삼. 뭐라 고기 엄청 맛있겠지. 종고기 어떤 고기부터 먹고 싶어? 본인은 어떤 고기부터 먹고 싶나요? 아 지금 이 고기 구운 게 뭐야? 엄마 일로 가. 왜? 엄마가 할머니 딸이잖아. 엄마 할머니 딸인 거랑 뭔 상관 있어? 여기 두 명 봐봐. 어? 아빠랑 딸이잖아. 그치? 넌 내 아들이잖아. 뭐부터 먹어야 맛있어? 뭐부터 먹어야지. 소금이랑 후추 갖고 왔어? 으아! 밥을 섞이는데? 아이, 섞이도 죽어. 섞이시면 섞이고. 당근은 말이 좋아하잖아. 시키는 뭐 섞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한국 나왔어. 키즈카페? 응. 이거 말했잖아. 키즈카페 지금 설날이라서 그거 안 열었대. 응. 말했어, 말했어. 내일은? 내 앞은 기름장이었다. 기름장은 겨우 두 개를 만들었네. 나 언제까지 있어? 오래까지. 너무 맛있다. 키즈카페 있어. 야, 키즈카페. 나중에 쌈이 올리고, 거기 또 있어? 쌈도 나가, 이거. 너무 커. 아, 건배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배!
엄마도 컴퓨터는 바라와 지금. 그러면 제가 따라줄게. 봐봐 이모. 어? 여기다 빨리 빨리 나는 막걸리다. 아니야? 아아아 한 판 더? 고기 한 판 더? 오, 따뜻한 한 판 더? 저 별은 나의 마음 할까 나의 꿈을 할까 이제 그 처갓집 마당에다가 이렇게 텐트를 쳐놓으니까 지나다니시는 이제 동네 주민분들 오셔가지고 텐트에서 놀고 계세요. 지금 이제 이렇게 치기도 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투명 쉘터. 그걸 하고 다녀요. 아니, 엄마는 자기는 잘 못 치는 사람이 이제 다 들어갔고 전자 텐트에 남아가지고 불멍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가선은 거의 약하게 1단으로 1단보다 조금 더 약하게 틀어놓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기에서 이제 모노솔로 상향식이라고 하거든요. 펠릿이 밑으로 내려와서 올라가는 방식인데 펠릿이 잘 흘러나오고 배압 그리고 내려오는 양 이런 것들을 세팅을 자기만의 세팅 연통 높이까지 세팅을 잘 해야 얘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초보자들이 쓰기 쉬운 난로라고 했는데 이 세팅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연통을 저는 하나 정도를 더 한 번 더 사볼까 더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오늘 여기에서 이제 불멍하시던 분들은 전부 다 저거 불 너무 예쁘다고 이거 다 얼마 주고 샀냐고 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설날이고요. 이 텐트는 하루 정도 더 쓰고 내일 저녁에 아무래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어나가지고 펠릿 난로를 다시 한번 켜봤어요. 어제 한번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뭘 또 느꼈냐면 여기 혹시 구멍 보이나요? 여기 불티? 불티가 좀 났어요. 마지막에 이제 이 펠릿을 빨리빨리 태워버리려고 제가 털다가 그때 화력이 확 올라오면서 불티가 좀 많이 날렸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어제보다 연통 두 개를 더 꼽았습니다. 사실 75mm 연통 위에다가 80mm를 바로 꼽아가지고 원래는 해야 되는데 되면 75mm 연통 두 개를 그냥 더 다시 살까 해요. 어제는 좀 오래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 이제 요 끝에 부분 있죠. 여기서 붙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이제 점점 역으로 타기 시작하면서 이 끝에서 아랫부분이 같이 타면서 이 펠릿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이쪽에서 연기가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향식 펠릿 난로는 보통 이제 잠잘 때 쓰진 않아요. 잠잘 때 쓰는 거는 거꾸로 불이 내려와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의 역향식의 이제 난로를 사용을 하는데 이 녀석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이 녀석 설명을 제가 안 드렸네요. 이 화목난로 펠린난로는 빅토리 캠프의 모노솔로라는 제품이고요. 이 상향식 펠린난로는 모노솔로, 모노클래식, 그 다음에 모노어쿠스틱, 그 다음 모노킹 뭐 이런 식으로 좀 종류가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얘는 새거 기준으로 한 50만원 정도 때 뭐 빅토리 캠프는 다 전부 다 75mm 연통을 쓰고 있어서 연통을 쭉 75mm로 나갑니다. 그리고 쟤는 이제 스킨 보호하는 건데
쟤는 비토리 건 아니고 알리에서 제가 이제 구매를 했고요. 요거는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어려운 방법은 아니에요. 요 뒤에 여기 이렇게 이제 펠릿을 여기다 이렇게 부으면 됩니다. 펠릿을 부으면 이제 펠릿이 자동으로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이 밑에서 불이 붙어서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방식이고요. 그 위너엘 화목난로를 쓰고 있었는데, 위너엘 화목난로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연통도 뭐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좀 번거롭잖아요. 장작도 중간중간에 넣어주는 그런 것도 불편하고 해서 좀 간단하게 불멍을 할 수 있는 난로가 뭐가 있을까 하고 이 펠릿 난로를 이제 찾았고요. 이런 종류는 뭐 우드 엠번, 파티오 시리즈, 파티오 TT, 파티오 트리플도 있는데 진짜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이 빅토리 캠프를 제가 이제 구매하게 됐고, 우드 엠번이나 빅토리 캠프 난로가 이런 펠릿 난로는 거의 뭐 우리나라 양대 산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목 난로는, 그러니까 장작을 넣는 난로는 해외 브랜드도 많은데 펠릿을 넣는 난로는 거의 그냥 국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쉘터는 역시 이렇게 결로가 좀 있고요. 실링팬 돌리면서 영상에서 멈추는 것 같네. 실링팬 돌리면서 이제 이게 결로를 좀 말리고 있고, 안에다가 이거 피니까 지금 덥습니다. 어제는 저 기가선을 거의 저쪽 끝에 부분에 이제 좀 춥다 그래가지고 한 1단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불멍하는 맛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런 난로를 또 쓰지 않을까 싶고요. 세팅은 쉬웠습니다. 뭐 화목난로도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좀 쉬운 편이긴 한데 연통 꽂고 그냥 쭉쭉쭉 꼽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편한 거를 좀 많이 추구하는 편이에요. 위너엘 화목난로도 화목난로 펼치고 연통만 꼽으면 되는 그런 난로였죠. 오전에 이제 찍을 때 보면은 요 앞에 조금 그을음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을음 없어졌죠. 지금 어느 정도 펠릿 떨어지는 양하고 공기 양 좀 조절을 하면서 계속 세팅을 하고 있는데 요 정도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지금 계속 불멍하고 있어요. 그냥 사실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불멍하는 게 힐링이지 뭐. 바깥의 경치 보면서. 그럼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좀 이따 다시 카메라 켤게요. 아우, 어저께 밤 늦게까지 넷플릭스 봤다 보느라고 잠을 많이 못 잤어요. 피곤해 죽겠네. 캠핑카 가가지고 한숨 자야지. 어제 이제 그거 보다가 새벽 4시까지 잤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요거 아니 잠깐. 자, 같은 것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게 시선이 달라져서 이게 또 이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영화 보는 맛이 있죠. 바꿔 이 새끼야, 눈 따워. 아, 이제 넷플릭스 다 봤는데 끝이 좀, 아이,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르네. 어, 이게 끝이 다 이래. 에이, 참. 아유, 바람이 또 너무 많이 부네. 오늘 이렇게 또 바람이 불지 갑자기. 이게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아유, 쉘터를 또 접어야 되나. 오늘 저녁은 여기서 안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아유. 지금 지금 막 바람이 장난 아닙니다. 뭐 태풍 부는지 알겠어요? 시청청으로 난리네, 난리. 이제 좀 정리하고 있고요. 아, 빡셉니다. 오늘 자동차 캠핑카도 오늘 좀 세차하려고 했는데. 어? 뭐라고 정원아? 아, 뽀뽀. 아, 뽀뽀 한번 해주라고? 응, 뽀뽀 해줘. 응. 바람이 좀 사그라들었습니다. 아, 이제 좀 치우는데 좀 낫겠어요. 아, 텐트에 들어가려고. 텐트? 응. 이거? 아이고, 바람 불러가지고 여기까지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게 뭔 일이야 이게. 금세 또 치웠습니다. 다 정리했고요.
자, 보자. 트렁크를 좀 더 비우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가지고 다니던 위너엘 이 화목난로는 일단 여기 시골에다가 좀 내려놓고 트렁크에는 펠린난로만 하나 일단 넣어갖고 다녀보도록 할게요. 차가 좀 너무 더러워서 오늘은 세차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예전에 제가 한번 콜튼 세차기를 리뷰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난 겨울에 찌든 때들 이런 묵은 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세차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세차는 버튼 눌러서 한다 버튼 세졌죠. 깨끗하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한번 깨끗하게 하고 솔질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차를 깨끗하게 한번 닦아주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찍도록 할게요. 이제 세차 다 했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4000mAh 짜리거든요. 배터리 4000mAh 하나면 제 캠핑카 한 대를 싹 다 세차할 수가 있을 정도로 다 나오고 소압은 3단 정도로만 해도 꽤 굉장히 셉니다. 야마카슈 너무 맞고 다녀가지고 차가 너무 더러웠네요. 차가 엄청 깨끗해졌죠? 야, 옆에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체감상 한 2년 정도는 세차로 바뀐 것 같은 느낌이네요. 이게 이제 차가 너무 커가지고 세차할 데가 없어요, 별로. 셀프 세차장도 안 들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갓집 왔을 때 한 번씩 세차합니다. 이제 뭐 할 거냐면 뭐라고 하지 그? 이제 굴구이라고 하죠, 석화. 굴구이 구울 건데 제가 예전에 이게 또 가지고 있던 팬의 화로대가 하나 있어요. 팬의 화로대에다가 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제 팬의 화롯대인데 안 쓴지 오래돼가지고 좀 녹이 나긴 했는데 얘가 스테인리스가 꽤 두껍거든요. 2T인가 3T인가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조립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겁고 그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이 판 하나가 열 변형이 온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독일 건데 굉장히 짱짱하고 좋더라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장작 좀 피우다가 이 위에서 이제 조기 굴구이 하도록 할게요. 근데 문제는 이게 다 지금 나무가 쪼갯목입니다. 쪼갯목. 이거 화목난로용으로 여기 처갓집으로 시켜놓은 거라서 이거 다 장작을 패야 돼요. 알았어. 아, 그렇지. 역시 불멍은 장작이 오리지널이네. 그래, 그거보다. 자, 이렇게 굴이 왔고요. 이거 굴을 이제 여기다가 딱 올려가지고 굴구이 먹는 거죠. 저녁 먹기 전에 입가심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 입을 열고 이제 저런 애들이 다 익은 거죠. 보면 아, 이거 보시나요? 장난 아니죠. 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모자도 썼습니다. 어우, 맛있네. 그냥 살짝 묻혀가지고.
야, 굴 다 구웠습니다. 굴 다 구웠고 잔재드리고 이제 남은 거는 뭐 이렇게 그냥 불멍 하라고 놔두고 마지막 이렇게 또 한 접시. 구식하세, 구식하세. 따라라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따. 무슨 개고생이야? 어? 나들 라면 왜 빠르게 먹어? 언니야 이거는 지금 비빔밥이랑 먹으라 했냐? 나 지금 어? 지금 2시간 동안 굴구만 구운 거 같은데 지금? 역시 이제 개고생 했으니까 좀 씻고 누워서. 아휴 진짜 이거 해야지 이거. 없잖아 굴이 손에. 월코 맥주 좀 초반에 갖다 주겠어? 응? 이제 7시네. 좀 쉬었다가 10시도 괜찮다? 응. 먹고 뜨거운 물을 푹 닦고 씻은 다음에 자. 밥 다 먹었고요. 이제 불 거의 다 꺼주려고 하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밴드 가입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